안녕하십니까. 이정입니다. 저는 서울에서 와서 벽난을 추워서 지금 붙이고, 아까 책을 전해주러 갔다가 울키가 뭘 이렇게 멋있는 술 한 병하고, 고모 올 땐 전화를 좀 해주고 오지 왜 전화도 안 하고 갑자기 와가지고 그러냐 막 뭐라 했어요. 그러면서 물을 이렇게 밀어요. 그래서 보니까 조카가 이렇게 만든 홍대에 입학해가지고 첫 작품을 만들었는데 별거 아니야 고모, 고모는 예술가니까 고모가 가지고 가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줘서 지금 펼쳐봤습니다. 근데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잘 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작품을 한 번도 해보진 않았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들겨 가지고 펴서 이 양털처럼 이렇게 붙이는 그런 오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굉장히 섬세하게 잘했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이렇게 다 거의 꿰매듯이 했다고. 엄마는 아우 뭐 별거 아니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정말 너무너무 정성을 많이 들인 것 같습니다. 여자의 작품 같죠? 이렇게 꽃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어진아 사랑하는 우리 조카 어진아, 우리 어진이가 어렸을 때 불자동차를 소방차를 이렇게 작품을 유치원 때 그렸는데, 소방차 뒤에다가 이렇게 로켓을 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작품 설명이 로켓처럼 빠르게 그 불을 끌어 가야 된다고, 그런 의미로 그렇게 그렸다고 설명을 했던 우리 새싹이 커서 결국 이렇게 홍대에 들어가 예술 작품을 만들어서 제게 왔습니다. 울키 언니는 항상 고모한테 가야 뭐든지 보존이 된다라고. 제가 박물관입니다. 너무 예뻐서 정말 받고 다니기는 아까울 것 같아요. 너무 소중해요. 진짜 벽에다 이렇게 침대방 그런 위 같은 데 걸어놔도 정말 너무너무 예쁘게 예쁠 것 같아요. 이거 좀 보세요. 이게 세상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색감도 또 거기에 이렇게 색을 명암을 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었네요. 어진아 고마워. 고모가 잘 이렇게 보관하고 잘 감상할게. 아이고 이뻐라. 아주 그냥 키도 그냥 거의 정강이 모델같이 너무너무 잘생긴 놈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굉장히 따뜻할 것 같아요.